예. 안녕하십니까. 개업국민운동본부 호남본부 여성위원장 강현진입니다.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상 단체별 대표님들만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지 호남 지역 518명 보수노인 박대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영심 성남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호남본부장 정혜곤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전북대표 소민주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전 경주대표 김은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정부 4기를 출범시키기 위해 속이 타들어가며 노력하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민주당 내부 계파별 나눠먹기식 선대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구성한 지금의 나눠먹기식 선대위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므로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사반면에 거친 인재를 영입하여 하루빨리 공동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 선대위를 국회의원 선수 중심이 아닌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대위로 재구성하라. 국회의원들은 돈만 잡지 말고 SNS 활동을 활성화하라. SNS 활동 하위 30%일 때는 다음 공천 때 탈락시켜야 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기 정치를 중지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여러분, 그러면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를 교체하라! 송영길은 자기 정치 하지 마라! 나눠먹기식 선대위를 해체하라! 민주당은 실무연 선대위를 구성하라! 그러면 다음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 전북 대표인 서민진 대표께서 선창하는 시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반대 없고 이빨만 다붙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사람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호남본부 행동하는 양심 이재명 지지 호남지역 518명 교수 모임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계세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비상식의 나라가 돼서. 예, 가만히 못 있죠. 지금. 왜 빠지차고 저러고 있어요. 예. 국민의 힘을 빌려서 움직여야지. 예? 저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국민들은 왜요? 애가 타는데. 빠지 왜 차고 있습니까. 그렇죠. 뺏지 왜 차고 있습니까. 깨어 있는 시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SNS 언론 개인 언론사 1인 방송사입니다. 네. 저희가 깨시민을 만들어갑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만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 배지가 보장되지 않았다. 배지가 보장되지 않았다. 손 놓고 있으면 아웃 시킨다. 예, 손 놓고 있으면 일 안 하면 아웃시킨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투적으로 임해라. 민주당 의원들은 전투적으로 임해라. 시민들이 사력을 다하라. 시민들이 중앙당을 쫓아간다. 아, 시민이 중앙당을 쫓아간다. 오직 폭파가 하면 지금 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래라 민주당. 오직 폭파가 하면 여기 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왔다고. 돼요. 예. 이래라 민주당. 이러다 왔습니다. 예, 지금 김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놔두고 지금 폭포에서 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파 정치로 관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올인하기 바랍니다. 네, 개파.